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보좌관 출신의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제명이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이 데려다 쓰던 보좌관, 본인이 공천한 서울시의원 아닙니까? 뭐라고 말 한마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 의혹을 부정했던 안민석 의원님, 오늘 발표된 데일리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4.5%,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7.3%로 수사 또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가 넘습니다. 대체 저를 언제 고소하십니까?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장 좀 접수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를 기대합니다.